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마라에서 이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물샘이 12개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아침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로 아침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밥상 위에 숟가락 내려놓은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물이 없다, 목마르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 성도님은 기도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 치유의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인생에 광야가 나타나고 물이 보이지 않고 목이 말라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2년 반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제 마음을 울렸던 묵직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된다거나 누군가 방해한다 싶으면 그것이 너무나 억울했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목사라서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원망의 마음을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그 2년 반의 억류 생활 이후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답니다. 나는 정말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였구나.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나를 주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 오늘도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